스타크래프트 테란의 고스트란 유닛을 아시나요? Yes, sir. 적진 깊숙이 은신을 통해 잠입해서 핵을 투하할 좌표를 알려주거나 아군에게 적의 동태를 알려주는 등 적진 깊숙한 곳에서 혼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유닛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런 고스트와 비슷한 임무를 하는 공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육군과 해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군 차례입니다. 공군에도 육군과 해군의 특수부대에 절대 뒤지지 않은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공군 공정통제사, 일명 CCT, Combat Control Team입니다. 우리에게 붉은 베레로 잘 알려져 있으며 First There, Last Out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공군의 특수임무부대로서 공정통제요원은 대한민국의 단 20명 남짓, 한국의 모든 특수임무부대 중 가장 적은 인원의 부대입니다. 이러한 공군 공정통제사 CCT의 역사를 보면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미 공군의 CCT를 통해 우리 군은 공정통제사의 필요성을 느꼈고 1978년 4월 공정통제중대를 창설하였습니다. 공군 공정통제사의 주 임무는 기상, 풍향, 풍속 등의 정보를 아군 수송기에 알려주고 수송기가 목표 위치에 진입시 고도와 방위각 등을 관제해주어 안전하게 원하는 위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에는 활주로와 관제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적진에 신속, 은밀하게 침투해 후속 물자를 투하할 위치의 정보를 아군 수송기에 제공하고 병력과 물자가 투하될 지점의 안전을 확보해줍니다. 적진 깊숙이 안전하게 침투를 해야 하다 보니 CCT 요원들은 저공 및 고공 낙하 침투는 물론 육상, 수상, 수중 침투 등 모든 종류의 침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물 제거를 위한 폭발물 설치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CCT의 또 다른 별칭은 침투로의 개척자라고도 불리우며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스타크래프트 테란의 고스트와 임무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I'm here. 적진 깊숙이 은밀히 침투하여 일당백 임무를 수행하기에 공군 공정통제사들의 선발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공군의 항공관제로 응시하여 합격 후 하사로 임관합니다. 이후 1년간의 자체 교육을 받고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 전단, UDT-SEAL, 해병대 특수수색대 등 국군에서 내놓으라는 특수부대에서 공수 강화조장, 고공기본, 고공정비사, 해척조, 산학전문, 생황교육 등 힘들기로 유명한 각종 훈련 등을 3년이란 시간을 거쳐 수료 후 최강의 요원인 CCT 공군 공정통제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지옥같은 3년간의 훈련을 거친 후 대원이 되더라도 40kg에 달하는 군장을 메고 야간에 산악고지 수십 킬로를 이동하며 침투, 교전, 산악이동 등의 훈련을 소화하며 공정통제사 기초교육 훈련을 받는데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숙련된 선임급을 양성한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7년, 교관급 공정통제사를 양성한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3년. 이렇게 숙련된 한 자원을 양성한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이러한 이유로 공군 공정통제사 CCT 실제 작전요원은 총 20명 남짓. 특수한 임무를 하는 CCT 요원들은 육군 특전사, 해군 UDT-SEAL, 경찰 특공대가 사용하는 K7 소음기관 단총과 MP5 SD를 사용합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소음기관 단총이라 불려지는 MP5 SD는 1974년에 생산된 MP5 모델의 스테인리스 강철로 제작된 일체형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공군 공정통제사는 육군 707 특임전과 해군 UDT-SEAL에 비해 덜 알려지긴 하였지만 6탐색 구조 비행전대와 더불어 명실공히 공군 내 최고의 특수부대입니다. 여기서 잠깐 2013년도에 개봉한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의 최정예 특수요원의 내용을 다룬 공유씨가 주연으로 나온 용의자라는 영화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당시 공유를 쫓던 사람이 바로 사냥개라는 별명을 가진 민대령이었습니다. 영화 설정상 민대령이 공정통제사 교관으로 나왔는데 당시 낙하산 훈련사고로 죽을 뻔한 요원을 구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영화 속 설정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공군 공정통제사라면 정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Finally. 자, 오늘은 이렇게 공군의 소수 정예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통제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군에는 다양한 특수부대가 있고 그 존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특수부대를 보면서 어떤 부대의 특수부대의 전투력이 더 높고 강하냐라고 논쟁을 하는 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토방위를 위해 힘써주시는 특수부대 요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토방위에 힘써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